자기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유리한 쪽으로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거고 내 조건에 맞는가를 잘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일방적인 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게 전부라고 하면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무한대로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거 그런다고 해서 또 그게 전체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했던 걸 얘기를 하는가, 어디서 주워 들어서 얘기를 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를 하시고, 여기 와서 직접 해보시면서 이제 영주권까지 취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은 또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생한 그런 기록들을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것들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가진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걸로 그대로 한다고 된다는 보장을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민이든 어떤 인생에 어떤 얘기든 무조건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것을 믿고 말고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전부 뭐 4, 50년 이렇게 산 사람들이 누가 말을 뭐 해서 어떻게 됐다, 선동을 했다, 이게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아, 요즘에 그 한국 사회 보세요. 그 의사들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라고 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그 집단으로 사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뭐 지도부 몇 명이 막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부추킨다고 그게 될 일들입니까? 아직도 그런 정치하는 그 썩어빠진 놈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놈들이에요. 지들이 그만큼 국민들을 아주 돼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지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가 부득끼고 꼬득겨가지고 그냥 참여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은 뭔가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뭐 면허를 취소하니 어쩌니 그래서 뭐 집단 행동을 뭐 부추겼던 사람들을 뭐 수사를 하니 이런 개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까? 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의사들이라고 하면은 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들이에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뭐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아섰겠습니까? 무슨 뭐 국민 의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뭐 사명감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밥줄이에요. 거기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정권이고 나발이고 뭐 환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뭐 이걸 우리가 이러니까 안 되다 이거 하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하자 이런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공인들이 나선다고 해가지고 그 몇몇 사람이 거기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선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겠냐고요. 다 자기들의 밥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게 맞아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걸 무슨 누가 선동을 해서 뭐 부추겨가지고 했다고 몇몇 사람을 뭐 그 앞장섰던 사람들을 뭐 잡아넣으면 그게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주 구태연하고 아주 유치원 수준도 못 되는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대돼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게 부추기고 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그 10년 이상 공부했던 걸 다 때려치우고 못해먹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의사수가 정말로 그 줄어들어가지고 필요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국민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의료 선진국에서 지금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그걸 정말 국민들이 다 뭐 의사가 부족해서 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뭐 그런 국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나서가지고 뭐 관제 데모를 했습니까? 뭐 데모를 했습니까? 항의를 했습니까? 누군가가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대다수 그렇다고 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병원 많고 그러는데 뭐가 집 앞에 몇 걸음만 나가 걸어가면 다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것 다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 뭐 나이를 처먹었든 안 처먹었든 보면은 그런 게 통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그걸 믿고 있는 개돼지 보다 못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그거 똥인지 된장인지 그 구별 못합니까? 자기 발등에 이득만 챙기지 무슨 그 사람들이 정의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뭐 진실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진실도 하루아침에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 다 성인들이 되고 그만큼 배운 사람들이 의사들이 어? 그 가장 그 또 머리 좋다는 그 그 그 법을 전공했던 사법고시를 통과한 놈들이 서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것도 유치원 수준보다 못한 뭐 너 이러면 뭐 어? 큰일 나 뭐 그래서 겁줘가지고 막 어떻게 겁먹어서 이렇게 다시 또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막 그게 또 겁을 주면 통하니까 또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몇몇 사람이 그 움직였습니까? 거기서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소리를 다 같이 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대의해서 얘기를 할 것뿐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대의한다 해서 국회의원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랑 똑같잖아요. 지들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지랄을 하면서 그런 조직의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의를 위해서 앞장서면 그 사람들부터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얘기해 보면은요 어느 한 사람도 그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그 정치 수준은 아니 뭐 다 박사급입니다. 그런데도 정치하는 놈들은요 이 국민들을 개돼지부터 못하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고 말장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법을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법을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 이걸 검토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법 공부 수십 년 동안 법을 집행하고 법 공부했던 거 뭐 하려고 했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나타나면 그때 법을 이걸 만들 건지 그때그때 법을 만들면 되지. 아무리 그 사람이 악독한 짓을 해도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건 법 행위다 아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지금? 뻔히 알면서도 힘이 있으니까 그거에 지적질 못하고 힘 있는 놈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법을 위반이면 위반인 거지 그걸 뭐 국민 여론을 봐가지고 국민 여론들이 아 위반이다 그러면 이거 법을 집행해야 되고 아니다 그냥 언론 조작해서 아니다 그러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그게 법입니까? 국민들 얼마나 개돼지를 보면은 그러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돼지 못한 국민들이 40%가 넘어요. 그런 꼴을 당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 딱 보면 몰라서 그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까 봐서 그래서 그 정권 지켜주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집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정권 지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을 안 낳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집이 필요해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높은 집값, 생활비, 고물가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결국은 아이를 낳아도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어떤 소비의 주체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비자로서의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뭐 인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뭐 인구가 줄어드니 해서 뭐 줄어든다 해서 뭐 그게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은요 어떻게 인구가 지금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구가 지금 지구 적정 인구의 3배가 넘게 지금 그냥 터질 듯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인간은 단지 소비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할 건데 뭐 지금 아직도 옛날처럼 뭐 머릿수로 노동력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런 썩어빠진 대가리로 정치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들이 40년, 50년 전에 했던 정책을 가지고 아직도 그걸 정치에 써먹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60세 이상이면 정년을 정해서 정치 못하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자진적으로 투표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살아갈 세상도 아닌데 그 뭘 결정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나 그 후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회를 망치려고 그래요? 그 40년, 50년 전에 그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퇴진하고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뭐 세비 깎자면 들처럼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 앞에 뭐 이준석이가 한번 살짝 꺼내고 말하는데 뭐 3분의 1로 줄이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아예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그거 안 해도 하겠다는 사람 넘쳐나니까 안 하면 많은 거죠. 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국회의원 제도가 전혀 쓸모없는 제도인데 지금
국회의원 의회가 국회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회 독재입니다. 검찰 독재도 독재지만 의회도 의회 독재주의예요. 지들이 필요한 것들만 법을 만들잖아요. 서민들이 필요한 법들이 지금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처리를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돈 되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면 그냥 바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비가 필요